안녕하세요. 이발사진고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관형어 플러스 중심어 말뭉치를 활용한 작문 다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말뭉치를 통해서 단어도 배우시고 또 언어의 최소한의 결약관계인 말뭉치도 배우고 그 다음 작문하는 요령, 번역하는 요령도 같이 배우는 읽어 삼들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위의 묘시, 언어 묘사에 관한 겁니다. 제 수업은 되도록 큰 모니터 화면, 휴대폰보다는 노트북, 데스크탑, 그리고 큰 화면으로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업 듣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합시다. 자, 시작합니다. 자, 41번째. 리오리다 한이. 이건 쉽죠? 유창한 중국어. 유창하다 할 때는 리오리죠? 리오리다 한이. 유창한 중국어입니다. 리오리, 단어 한번 보세요. 리오리. 문장이나 말이 유창하다. 거침없다. 막힘이 없다. 다수하니 수로다 한 리오리. 그는 중국말이 유창하다 할 때 리오리다 하니 씁니다. 자, 요거는 유창한 중국어 리오리다 하니 기억하시고, 자, 장문 자세히 볼까요? 나의 목표는 유창한 중국어로 중국인과 교류할 수 있는 것이다. 한번 해보실래요? 나의 목표는, 목표 뭐 배웠죠? 유창한 중국어로, 뭐뭐로 하면 보통 중국어는 용, 어떤 수단, 도구로 쓸 때, 용, 리오리다 한, 중국인과 교류하다, 交流, 조동사, 할 수 있는 것이다, 능, 거의, 다 되죠? 자, 확인할까요? 모범 답안. 我的目标是能用流利的汉语跟中国人交流。 我的目标是, 나의 목표는 能을 쓴대요. 能. 그 다음에 중요한 거, 用什么什么,뭐뭐로. 这是用木头做的. 이거는 나무로 만들었다. 用什么做的? 용입니다. 用流利的汉语, 유창한 중국어로 중국 사람과 跟 중국人 交流. 그렇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중국어 하는 목표는 用流利的汉语 跟 중국人 交流, 交流意见. 저희 최종 목표는 用流利的汉语 说服 중국人, 유창한 중국어로 중국 사람들을 说服, 설득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기초되는 작업이 말, 의미 덩어리, 이 말뭉치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쉬운 것도 있고 조금 어려운 것도 있어요. 자, 발음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따라하세요. 이 문장 읽었을 때 한 문장, 첫 번째, 두 번째는 천천히, 세 번째부터는 빠르게 읽는 연습 꼭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빠르게 하면 안 되죠. 자, 한번 봅시다. 따라하세요. 我的目标是能用流利的汉语跟中国人交流. 하셨나요? 다시. 我的目标是能用流利的汉语跟中国人交流. 좀 길지만, 我的目标是能用流利的汉语跟中国人交流. 세 톤하고 나눌 수 있죠? 用流利的汉语跟中国人聊天跟中国人交流意见. 그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유창한 중국어. 流利的 중文 해도 됩니다. 근데 보통 요즘 거의 다 중국어를 한이 있습니다. 한이.
참고 대만에서는 중국어를 국어라요. 국어. 리우리다 고유. 싱가포르에서는 화유. 자, 그 다음에 42번째. 老师的 讲解. 선생님의 설명. 여기서 선생님의 설명할 때는 老师的 说明보다는 讲解 요 단어 쓰세요. 밑에 단어 한번 볼까요? 讲解는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설명하는 거, 해설하는 겁니다. 지식이나 정보를 설명할 때는 강해란 말. 그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가끔 강해란 단어 쓰시던데 설명이에요, 설명. 자, 선생님의 설명하면 정말로 老师的 讲解 이렇게 기억하세요. 老师的 讲解 아시겠죠? 우리가 알았던 한국식 중국어를 중국식 중국어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중국식 사고훈련입니다. 자, 밑에 문장 한번 볼까요? 선생님의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 앞에 건 됐죠? 근데 귀에 쏙쏙 들어온다. 요거는 중국식으로 바꿔야 돼요. 그대로 뭐 귀에 뭐 쏙쏙 들어온다. 이걸 지게 하면 안 되고 비슷한 말 있죠? 句句入耳, 마디마디, 入耳, 귀에 들어오다. 귀에 쏙쏙 들어오다. 오늘 하나 배우세요. 句句入耳. 네, 이런 표현 쓰시면은 좀 流利的汉, 좀 유창한 중국어가 됩니다. 선생님의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이게 怎么 说呢? 하셨나요? 제가 반은 다 알려드리죠. 확인합시다. 老师的 讲解 句句入耳. 중국어 간단하네. 老师的 讲解 句句入耳. 자, 귀에 쏙쏙 들어온다. 정말로 句句入耳입니다. 마디마디, 한마디 한마디가 귀로 들어온다. 이게 귀에 쏙쏙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자, 또 따라 얘기합시다. 선생님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老师的 讲解 句句入耳. 老师的 讲解 句句入耳. 선생님의 설명이 句句入耳.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讲解는 어떤 지식을 설명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갖고 있는 전공 지식을 학생들에게 설명해야 되는 讲解라 그래요. 그 다음 좀 다른 거 보겠습니다. 43번 解释的 很清楚. 뭐 요건 정도보인데 앞에 讲解와 구분하기 위해서 넣어봤습니다. 解释的 很清楚.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분명하게 설명하다. 지혜라는 단어 있죠. 요거는 해석이란 단어보다는 설명하는 뜻이 많습니다. 지혜시다 한칭수. 분명하게, 똑똑하게, 확실하게 설명했다. 지혜시다 한칭수. 이렇게 해야 돼요. 설명하다는 지혜시입니다. 수명이 아니고. 그래서 지혜시는 단어 보면은 어떤 이유, 원인, 의미를 설명하다. 이렇게 된 이유나 원인을 설명하다 혹은 해명하다 대로 따라서는 변명하다. 그래서 解释는 해석하다 생각하지 말고 설명하다, 해명하다, 변명하다. 드라마에서는 你不用解释입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你不用解释. 해석할 필요 없다가 아니고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명하다도 말 써요.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은 讲解고 어떤 원인이나 이걸 해명하는 거, 설명하는 것은 解释입니다. 이건 한자와 중국어 달라요. 한자와 중국어 다른 게 이런 단어가 중요합니다. 밑에 한번 해볼까요? 나는 이미 그에게 매우 분명하게, 명확하게 설명했다. 나는 이미 그에게 매우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안 배우시면 여러분들이 수어밍이 말 쓰겠죠. 어떤 의미, 원인, 이유를 분명히 설명했다. 반대는 지혜서가 되겠습니다. 자, 해볼까요? 我已经向他 解释得很清楚. 여기서는 전지사 向他是네요. 我已经向他 向에게 그에게 그를 향해서 解释得很清楚. 분명히 해석했다가 아니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설명했다. 똑똑히 말했다는 거죠. 아시겠죠? 제가 이미 그 사람한테 확실하게 설명했습니다. 중국말로 따라하세요. 我已经向他解释得很清楚。我已经向他解释得很清楚。 讲解와 解释는 다르다. 들어보면은 이런 말씀을 밑에 내 설명 좀 들어봐요.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할 때 중국 사람들이 你听我的解释 이릅니다. 你听我的解释 제 설명을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상대방이 막 오해해서 흥분하고 있대. 그때 아야 你听我的解释嘛 你听我的解释 제 해명을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할 때 정말로 你听我的解释입니다. 아시겠죠? 제 설명 좀 들어보세요. 응? 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흥분했을 때 아야 你听我的解释嘛 제 설명 좀 들어보세요.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解释는 해석하다가 아니고 설명하다, 해명하다, 변명하다 뜻이라는 거. 아시겠죠? 제가 중국을 오래 배우면서 이런 표현들은 꼭 알아야 된다. 그런 것만 골랐습니다. 조금 헷갈리는 위주로. 자, 다시 한번 외웁시다. 저는 이미 그 사람한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설명했어요. 我已经向他解释得很清楚. 我已经向他解释得很清楚. 아시겠죠? 분명히 설명하다. 解释得很清楚입니다. 그 다음 다시 관용어 명사입니다. 44번 정부的声明 뭐 직역하면은 정부의 성명입니다. 의역하면은 정부의 발표. 자 밑에 성명이라는 단어 볼까요? 성명 성명하다 조금 애매하죠? 어떤 일정한 사항에 관해서 정부의 생각이나 의견, 태도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다 뜻이에요. 공개적으로 발표하다. 요즘 코로나 백신 때문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이번에 미국에서 혹은 영국에서 얼마가 들어왔다고 정부가 발표했어요. 그때 그거는 정부다 发表보다는 정부다 성명 어떤 기관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성명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발표, 정부의 성명, 정부다 성명, 정부다 성명, 정부의 발표입니다. 미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정부의 발표를 정말 믿습니까? 당신은 정부의 성명을 정말 믿습니까? 이번에 백신이 충분히 다 확보되었다라고 발표했는데 당신은 그 정부의 발표를 정말 믿습니까? 정부의 성명입니다. 하셨나요? 자, 확인합시다. 你真的相信政府的声明吗? 당신은 정말로 이제 순서대로 하면은 당신은 정말 정부의 발표를 믿습니까? 이렇게 하죠. 당신은 정부의 발표를 정말 믿습니까? 원래 정말은 동사 앞에 와야 되죠. 정말로 你真的相信政府的声明吗?
과거 정부에서 어디죠? 일본 정부의 발표 잘 안 믿죠? 你真的相信政府的声明吗？ 당신은 정말로 정부의 발표를 相信吗？ 믿나요? 여기서 정부의 발표는 정부의声明 정부의 발표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중국말은 정부의 성명, 정부의 발표 이런 뜻이 수술할 때는 정부의 성명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당신 정말 정부의 발표 믿어요? 정말로? 你真的相信政府的声明吗? 你真的相信政府的声明吗? 정부의 발표를 믿나요? 한동안 정부가 발표하면 잘 안 믿었습니다. 최근 아프간 사태 대통령 끝내주죠. 자, 정부의 성명입니다. 정부의 공개적인 발표, 정부의 발표, 성명. 자, 다음에 자, 이건 많이 나오네요. 많이 하는 말입니다. 마마다 라오다오. 사전에는 마마다 라오다오 쓰는데 실제로는 라오다오 일성을 발음 많이 하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은 엄마의 잔소리, 엄마의 잔소리. 중국말 뭐냐? 마마다 라오다오 혹은 마마다 라오다오. 두 가지 다 되는 것 같아요. 사전은 라오다오인데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그 복잡하다 할 때, 한 후자인데, 99%가 후자, 후자예요, 발음을. 사전 발음들 안 하고.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다 같이 기억합시다. 엄마의 잔소리, 마마다, 라오다. 마마다, 라오다. 저는 마마다, 라오다를 훨씬 많이 들었는데, 잔소리 라오다 한번 볼까요? 라오다 사전 발음은 이성이죠. 라오다 되풀이해서 말하는 거, 반복해서 이야기하다, 잔소리하다. 정말로 라오다입니다. 라오다, 라오다. 엄마의 잔소리는 정말로 마마다 라오다 혹은 마마다 라오다. 두 개 다 같이 기억하세요. 사전 발음, 현실 발음. 엄마의 잔소리는 끝이 없다. 많이 쓰는 말이죠. 자, 여기서 끝이 없단 말 할 때 하나 배웁니다. 끝이 없다. 한도 끝도 없다. 드라마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매일완 매일려. 매일완 매일려. 매일완 매일려에서 앞에 완, 뒤에 넣었으면 완료. 그죠? 완료가 안 된다. 매일완 매일려. 이게 많이 쓰는 단어죠. 끝도 없다는 말. 엄마의 잔소리는 끝이 없습니다. 해볼까요? 자, 하셨나요? 집중해보는 마마다 라오다 매일완 매일려. 마마다 라오다 매일완 매일려. 엄마의 잔소리는 매일완 매일려. 타이타이드 라오다 매일완 매일려. 아내의 잔소리는 끝이 없다. 중국 사람들은 아이렌, 애인, 그리고 배우자를 말하고, 대만 사람들은 타이탈, 와이프, 라오포다, 마누라. 라오포다, 라오다, 매일완 매일. 마누라의 잔소리는 끝이 없습니다. 자, 엄마의 잔소리는 끝이 없다. 자, 외우세요. 마마다, 라오다, 매일완 매일. 혹은 마마다 라오다 매일완 매일려. 사전 발음 이런데 왜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라오다 젤로소 말이 많단 말이에요. 잔소리 하다를 라오다 쓴다는 거. 자, 그 다음 펀누다 나한 분노한 함성. 분노다 나한. 요즘 아프간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의 그 분노한 함성, 분노다 나한 분노한 함성이라 할 때 정말로 나한습니다. 고함을 고함치다, 큰 소리도 외치다, 함성을 지르다. 그 중국의 유명한 문학가이자 사상가 노신의 소설책 이름이 나한입니다. 고함. 나팜? 한국말하기 이상한데 나한. 고함입니다. 고함. 아, 혹은 함성. 그래서 분노한 함성 하면은 분노다 나한. 분노다 나한. 아시겠죠? 함성. 나한입니다. 기억하세요. 고함시다 함성을 지르다. 그래서 문장을 보면은 군중의 분노한 함성이 천지를 뒤흔들다. 군중의 분노한 함성이 천지를 뒤흔들다. 이 단어 있죠. 전天动地. 전天动地. 자, 밑에 단어 보세요. 전天动地에서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뒤흔들다. 소리나 위세가 대단해서 사람을 놀라게 하다. 같은 단어는 경청동지란 말 우리 쓰죠. 징텐동지 하고 같은 말이에요. 경청동지 많이 썼는데 징텐동지. 천지를 흔들다. 천지를 뒤흔들다죠. 쩐텐동지. 쩐텐동지입니다. 그럼 해보세요. 군중의 분노한 함성이 천지를 뒤흔들다. 아프간 그 군중의 분노한 함성. 어떻게 대통령이 국민을 버리고 그렇게 잽싸게 도망갈 수 있느냐. 자, 하셨나요? 자, 그대로 하면 되겠죠. 진종다, 아, 진종 분노다, 나한, 전天动地. 진종 분노다, 나한, 군중의 분노한 함성이 전天动地 혹은 惊天动地 천지를 뒤흔든다. 우리도 옛날에 민주화 운동할 때 진종 펀드도 나한 전天动地 천지를 뒤흔들었죠. 펀드도 나한 분노한 함성. 펀드도 나한 분노한 함성. 나한 이런 단어 몰랐던 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모르시지만은 빈도수는 꽤 높습니다. 나한보다는 분노다 나한 분노한 함성 이렇게 기억하셔야지. 그 다음에 전天动地 혹은 惊天动地 하늘을 천지를 뒤흔들다 이런 사자성어도 같이 기억하시고. 자, 샤미 47번 큰치에다 칭초 큰치에다 칭초 하면은 한자 그대로 하면 간절한 요구, 조금 의역하면은 간곡한 부탁. 칭초가 청구하다가 아니고 부탁, 요청입니다. 그래서 간곡한 부탁, 간곡한 요청은 정말로 큰치에다 칭초입니다. 큰치에다 가끔 정큰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정큰도 칭초해도 되고 여기 있는 대로 큰치 간절하다 간곡한 칭초 부탁. 간곡한 부탁이 뭐라고요? 큰치에다 칭초. 큰치에다 칭초입니다. 밑에 단어 한번 볼까요? 큰치 간절하다. 한자대로 하면 간절하다죠. 간절하다, 간곡하다, 혹은 정중하다, 진지하다. 큰치 간절하다, 간곡하다입니다. 나는 내 친구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나는 내 친구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오빠, 매번 봐, 취지에 거절할 도리가 없었다.
해볼까요? 나는 거절할 수가 없었다. 내 친구의 간곡한 부탁.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봅시다. 我无法拒绝我朋友那恳切的请求。 我无法拒绝 나는 거절할 방법이 없다. 거절할 수가 없다. 无法는 没办法 줄임말이죠. 뭐 말 방법이 없다. 나는 거절할 수가 없었다. 我朋友那 내 친구의 그 간절한 간곡한 请求입니다. 나는 내 친구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다. 无法拒绝 하면은 거절할 수가 없다. 恳切的 请求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합시다. 나는 내 친구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我无法拒绝我朋友那恳切的请求. 따라 읽으세요. 다시. 我无法拒绝我朋友那恳切的请求. 간곡한 부탁, 간곡한 요청, 恳切的请求. 诚恳, 성취할 때 성자 써가지고 诚恳, 恳切的恳. 이것도 있습니다. 诚恳的 请求, 간곡한 간절한 부탁. 자, 그 다음 别人的 劝告. 자, 다른 사람의 충고. 충고할 때 정말로 종告 쓰는 것보다는 劝告, 권고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다른 사람의 충고. 别人的 劝告. 别人的 劝告. 그래서 밑에 보면은 劝告, 공고하다, 충고하다. 명사로 공고, 충고. 그래서 劝告는 공고하다, 충고하다, 공고, 충고 다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충고 할 때는 别人的 劝告, 别人的 劝告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는 늘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뭐뭐 하려고 하지 않는다. 조동사 不肯, 不肯입니다. 동사 받아들이다, 接受가 不肯接受. 한번 해보실래요? 그는 늘 항상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집불통이에요. 중국말로 해볼까요? 他总是不肯接受别人的劝告. 그렇죠. 他总是 언제나 늘不肯接受. 이때 조동사 중요해요. 뭐뭐 하려고 하지 않는다. 不肯吃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 不想하고 달라요. 뭔가 의지 표현 되는 겁니다. 我가 아니죠. 그는 늘他总是不肯接受别人的劝告. 그는 늘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不肯接受입니다. 여기 충고는 接受 劝告, 충고를 받아들이다. 이게 동목형,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충고하면은 别人的 劝告, 别人的 劝告. 우리 기억하세요. 쟤는 늘 항상 다른 사람의 충고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他总是不肯接受别人的劝告. 자, 따라하세요. 他总是不肯接受别人的劝告. 不肯接受别人的劝告. 다른 사람의 충고를 不肯接受,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他总是不肯接受别人的劝告. 다른 사람의 충고. 문제에 따라서는 뭐 공고. 공고하면 똑같은 한자죠. 충고를 劝告으로 한다. 아시겠죠? 劝告는 충고입니다. 자, 이제 다 했네요. 마지막.
자, 이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됩니다. 헨다다 황옌. 정말 한국말로 새빨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중국말 어떻게 하냐? 헨다다 황옌입니다. 먼저 밑에 한번 볼까요? 단어 헨다다 하면은 엄청난, 굉장한, 아주 큰. 헨다다는 부정도 되고 부정을 강조할 때 쓰고 또 긍정을 강조할 때 씁니다. 그래서 헨다다 황옌하면은 엄청난 거짓말에서 우리말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보세요. 거짓말 황옌, 황옌입니다. 거짓말 하다는 또 하나 더 있네요. 사황, 소황도 있고 거짓말을 황옌 혹은 황화, 거짓말하다, 소황화. 거짓말 명사를 할 때는 황옌 혹은 황화입니다. 거짓말을. 근데 헨다다면 하늘만큼 큰 거짓말이면 우리는 이걸 뭐래요? 새빨간 거짓말. 자,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가끔 우리는 본의 아니게 가짜 뉴스를 접합니다.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해보세요. 나시. 간단하죠? 나시 이거 헨다다 황옌. 그것은 하나의 헨다다 황옌. 새빨간 엄청난 굉장한 거짓말이다. 자, 나시 이거 헨다다 황옌. 그것은 하나의 새빨간 거짓말이다. 자, 새빨간 거짓말은 헨다다 황옌입니다. 그 반대되는 단어. 하얀 거짓말이죠.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이때는 善意的 황옌 혹은 善意的 황화. 그래서 새빨간 거짓말은 天大的 황옌이고 天大的 황옌. 그 다음에 선의의 거짓말은 아니 하얀 거짓말은 善意的 황옌.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이죠. 善意的 황옌. 새빨간 거짓말은 天大的 황옌. 자, 그래서 하얀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중국식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새빨간 거짓말은 天大的 황옌이고 하얀 거짓말은 선의 거짓말을 써서 善意的 황옌. 자, 다시 외웁시다.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那是一个天大的谎言. 아주 큰, 굉장한 거짓말이다. 하얀 거짓말이다. 天大的谎言. 얼마 전에 중국 정주에서 그 진광 터널에서 차 6,000대가 잠겼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에서는 뭐 90명인가? 300명인가? 죽었다고 거짓말했어요. 그 6,200명이 죽었다는 설이 강한데, 그 목격자가, 300명이 죽었다고? 나시 이거 텐다다 황옌. 제, 그거 완전 거짓말이야. 이거 텐다다 황옌. 그거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다. 자, 이게 우리 한국말의 새빨간 거짓말은 텐다다 황옌이고 하얀 거짓말은 善意的 황옌 혹은 善意的 황화. 이게 다르죠? 그래서 말문식을 배우셔야 됩니다. 재빨간 혹은 하얀. 하얀 했다가지고 바이를 쓰는 게 아니고 善意的 선의의 거짓말.
善意的谎言 자, 天大的谎言 재빨간 거짓말 꼭 기억하세요. 天大的谎言 재빨간 완전히 100% 거짓말이네. 자, 마지막입니까? 아. 青春的形象 청순한 이미지 청순한 이미지 形象 보세요. 形象은 구체적인 형상 혹은 작품에서 이미지 혹은 구체적이다. 여기서는 이미지라는 뜻을 많이 쓰겠네요. 그죠? 이미지. 그러니까 청순한 이미지 하면은 칭존다. 청순. 한자 그대로 똑같네요. 칭존다. 形象. 청순한 이미지. 자, 한번 해볼까요? 그 여배우는 청순한 이미지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자, 마지막에 한번 해보시네요. 그 여배우는 청순한 이미지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또 안 배우면 못하겠네요. 자, 봅시다. 那名演员女演员靠青春的形象靠青春的形象청순한 이미지를 기대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배우 자 여기서 나밍 한데 밍은 양사입니다. 보통 직업을 나타낼 때 이밍 老师 이밍 이성 이밍 니예원 자 민자 쓴다 이거 직업을 나타낼 때 쓰는 양사입니다. 나밍 니예원 靠 清纯的形象 靠 清纯的形象 受到影迷们的喜爱 그 여자 배우는 靠 什么什么 뭐뭐지 의지해서 청순한 이미지에 기대어서 受到影迷们的喜爱 팬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받을 수 있다 자 청순한 이미지 칭존다 形象 기억하세요 칭존다 形象 그 여배우는 청순한 이미지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나밍 리예원 靠 青春的形象受到影迷们的喜爱 그래서 사랑받다 受到喜爱 受到影迷们 알죠? 그 가수팬 영화팬 影迷们的喜爱 청순한 이미지로 많은 팬들의 사랑받고 있습니다 受到影迷们的喜爱 팬들의 사랑을 受到 받고 있다 자, 청순한 이미지, 오늘도 한 10가지 말뭇이 배웠습니다. 그 다음은 듣기, 집중하셔서 듣고 또 보면서 따라 합시다. 아, 따자, 认真听, 아, 진지하게 들어보세요. 41번부터 50번까지죠. 我的目标是能用流利的汉语跟中国人交流。 我的目标是能用流利的汉语跟中国人交流。老师的讲解句句入耳。老师的讲解句句入耳。我已经向他解释得很清楚。我已经向他解释得很清楚。你真的相信政府的声明吗？你真的相信政府的声明吗？妈妈的唠叨没完没了。妈妈的唠叨没完没了。群众愤怒的呐喊震天动地。群众愤怒的呐喊震天动地。
我无法拒绝我朋友那恳切的请求。我无法拒绝我朋友那恳切的请求。他总是不肯接受别人的劝告。他总是不肯接受别人的劝告。那是一个天大的谎言。那是一个天大的谎言。那名女演员靠清纯的形象受到影迷们的喜爱。那名女演员靠清纯的形象受到影迷们的喜爱。 자, 그 다음 보면서 따라 얘기해서 합시다. 我的目标是能用流利的汉语跟中国人交流。老师的讲解句句入耳。我已经向他解释得很清楚。你真的相信政府的声明吗？妈妈的唠叨没完没了。 마마다 라우다오 네이 완 메이려. 자, 스탑 해놓고 한 문장 천천히 두 번, 빠르게 세 번씩, 다섯 번씩 읽고 넘어가세요. 외국어는 무조건 소리내어 읽는 것이 접경이다. 기억하시고, 자, 나머지 다섯 개. 群众 분노의 呐喊 震天 动地. 群众 분노의 呐喊 震天 动地. 我无法拒绝我朋友那恳切的请求. 我无法拒绝我朋友那恳切的请求，他总是不肯接受别人的劝告。那是一个天大的谎言。那是一个天大的谎言。那名女演员靠清纯的形象受到影迷们的喜爱。那名女演员靠清纯的形象受到影迷们的喜爱。 자, 역시 스탑 해놓고 한 문장 다섯 번씩 읽고 넘어가세요. 愤怒的呐喊，恳切的请求，别人的劝告，天大的谎言，青春的形象。 말뭉치 잘 기억하세요. 好，今天讲到这儿，下课마칩니다. 大家辛苦了。